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겸수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제가 진행하는 강의에 대한 짤막한 안내 영상입니다. 우선 제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강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디에 있냐면 양재역 3번 출구일 겁니다. 거기서 나가면 그 기업은행 건물이 있고요. 그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가 현재 개설되어 있는 건 모두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강의가 2개가 있는데 일단 일정 정해져 있는 강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전체 프로그램 들어가서 보시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5주 과정 이거는 2024년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는 강의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 5주로 진행이 되고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저는 좀 의미 있게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4주차 때 진행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과정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수강생분들께서 1시간 동안, 라이브를 진행하는 과정을 진행하고요. 이 앞서서는 첫날은 이제 쇼츠 영상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2회차에 걸쳐서 간단하게 영상 편집하는 과정을 좀 보게 되고, 이런 내용으로 총 5회차로 진행이 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강의는 스마트폰 사진도 도움이 된다. 이거는 스톡포토를 이용해서 내가 찍은 사진을 스톡포토 전문 사이트에 올려서 유료 판매하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이 판매용이나 대여용으로다가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국내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등록하는 과정을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뭘 알려드릴 거냐면 디지털 컨텐츠, 즉뭐 사진도 좋고요, 뭐 글도 좋고요. 어쨌든 인터넷을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 제공하는 대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는 그런 강의이고요. 이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을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온라인 창업 시작하기 이 과정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하고 판매 상품 등록을 하고 주문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2024년 대한민국의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현황,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반적인 현황을 알려드리는 정도의 내용이고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어드바이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제 관심이 있는 현재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는 그게 이제 이 과정인데 돈 버는 수익형 전자차 만들기 이거는 1월 12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자책이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과 그거를 교보문고와 같은 온라인 서점에 등록해서 판매되는 것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보면 이제 크몽이나 이런 데서 전자책이라고 해서 판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전자책이라기보다는 전자 자료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여기서 진행하는 전자책은 모든 도서는 뒤에 보면 바코드가 붙어 있죠. 그걸 ISBN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자리에 이제 바코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ISBN이라고 하는 국제 표준 도서 관리 번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여돼서 정식 유통되는 도서로 판매되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개설돼서 내년에 진행되는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강의는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블로그 운영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고요. 그거는 뭐 최근에 이제 관심이 있는 뭐 챗GPT를 이용해서 내가 블로그에 올릴 글을 생성을 하고 그걸 이제 블로그에 적용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구글에서 제미나이라고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조금 더 활용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로 버전까지만 그 구글 바드에 적용이 되어 있고 챗GPT의 가장 큰 단점은 텍스트 위주로다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거에 반해서 구글 바드 같은 경우에는 뭐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뭐 음성이나 이런 것들까지 활용이 가능한 그걸 뭐 모달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챗GPT보다는 제가 좀더 검토를 해본 이후에 아마도 구글 바드를 이용해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구글 바드에 적용되어 있는 제미나이를 이용한 방식으로다가 좀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촬영과 편집 없이 동영상 만들기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원고를 만들고 그거를 요즘에는 그 텍스트를 주면 거기에 맞는 이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국내 서비스를 이용해서 영상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내용들은 좀 찾아보시고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의료개발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하셔도 좋고요. 제가 사실은 요거를 진행하면서 그 카카오톡에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세무강 상담실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단톡방을 이용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셔도 좋고요. 그 문의를 하실 수 있는 단톡방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QR코드 단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문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온라인 강의도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현재 라이브 클래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세무강이라고 하는 저만의 채널을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서 현재 온라인 강의로다가 이제 4개의 영상 강의 영상들 올려놓은 게 있는데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 그다음에 강의 설계 비법, 도전 전자책 출판 전문가 과정 이렇게 4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강의의 모든 것 강의 설계법, 사실 이거는 위에 거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이거는 무료로 제가 배포를 하고 있는 강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라이브 클래스에서 라클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그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공개로 다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9,900원 수강료를 받고 있는 강의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기초 활용법은 2만 원, 도전 전자책 출판 전문가 과정은 10만 원 이렇게 가격을 정해 놨는데 이 이후에도 제가 또 앞으로도 꾸준히 줌 같은 걸 이용한 라이브 강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지금 올려놓은 것들처럼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동영상 강의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 꾸준히 내년에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무강 상담실 단톡방을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개별적으로 주시면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